네, 아까는 이제 상지 혈압을 쟀었는데, 이제는 사지 혈압을 어떻게 재느냐. 보통 우리가 양쪽 상지 혈압을 모두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혈압을 처음 재는 경우는 양쪽 상지 혈압을 측정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양쪽 상지 혈압이 다르게 측정됐을 경우에, 이런 타카슈나, 물론 이제 대동맥 축적의 경우, 상하지 혈압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좌우 상지 혈압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Equation of Aorta. 그러니까 이 양쪽에 상지 혈압이 다르게 나타났을 때 감별할 수 있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은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는 낮게 측정된 경우가 뭔가 이제 협착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혈류가 잘안 가니까 혈압이 낮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혈압은 환자를 엎드리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들어서, 그쵸, 이게 이제 상지고 이게 하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3분의 1 이쪽, 대퇴부 아래쪽 3분의 1 쪽이죠, 이게. 거기에 감아서 측정을 하는 거죠. 아까는 브라키알 알터리가 중앙에 오도록 했고, 이번에는 팝니티알 알터리를 이렇게 여기가 쏙 들어간 오금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팝니티알 알터리 중앙에 지나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쵸. 오금 동맥 위에서 청진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지 혈압이 당연히 높겠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20 이상 높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혈압이 실제랑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측정해야 될까? 그쵸. 이걸 안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잘못 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 청진기를 세게 누른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타날까?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되는 경우겠죠. 자, 그리고 이거 왜 그러냐면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위치했을 때 역시도 안 됩니다. 자, 그냥 이제 귀찮아서 아까 그 오금 2, 3cm를 안 지키고 막 위쪽에 막 그냥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너무 아래쪽에 재서도 안 됩니다. 딱이 위치를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120에 80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위치했을 때도 당연히 낮게 나오고, 청진기를 세게 누른 상태에서도 혈압이 낮게 나올 건데, 자, 왜 그러냐. 청진기를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청진기라는 건 아까 공기주머니를 감쪽, 그리고 오금 살짝 이 밑에 이제 배를 댄 청진기의 배 쪽을 대고 이렇게 듣는 건데, 여기를 너무 세게 누르게 되면, 그쵸, 이 흐름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상하게 나타나서 이 내가 첫음을 듣는 게 늦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참 더 내려서 공기를 더 빼서 그때서야 아 들으면서 혈압이 낮게 낮구나 하니까, 원래 120에서 측정해야 될첫 번째 음이 공기 이게 잘안 들리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막 방해되는 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더 떨어진 상태에서 내가 들으니까 더 낮은 상태에서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세게 누르면 안 된다. 그리고 팔을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당연히 팔 높이만큼, 그쵸, 정수압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심장이 여기 있는데 팔을 여기 위치에 시킨다. 그럼 이만큼은, 그쵸, 이만큼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혈압 더하기 이 정수압이 이제 이 심장의 압이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쵸, 위로 할수록 혈압은 낮게 측정이 될 겁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수압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기 주머니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공기 주머니가 말은 굉장히 팔이 야윈 사람한테 그냥 일반적인 공기 주머니를 썼을 경우에 원래라면 우리가 원주의 80% 정도가 공기 주머니가 돼야 된다 했는데 이 일반적인 걸 엄청 팔이 야윈 사람한테 하면은 뭐 거의 1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은 공기압을 가해도 이 사람한테는 훨씬 효율적으로 압력이 전해지게 될 거고 쉽게 그 혈관의 흐름이 차단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안 올렸는데도 이미 이 사람의 공기를 다 차단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이 공기주머니 길이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른 사람의 적당한 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맥경화증은 오히려 높게 측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 건데 딱딱해져 있으니까 압박이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세게 가해야지 충분히 혈류가 차단이 되겠죠. 혈관이 딱딱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팔을 지지 않고 쭉 늘어뜨린 채 측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건 이제 팔의 위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혈압이 높게 측정될 가능성도 있고. 역으로 공기주머니 길이가 짧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혈류가 차단될 거니까 내가 공기압을 엄청 높여줘야지 혈류가 차단되겠죠. 그러니까 그쵸.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 자, 이건 배기고혈압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낮게 측정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쵸.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재밌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배기고혈압이라는 게 있는데, 자, 흔히 이제 요건 알죠. 뭔가 하얀 거를 보고 의사 가운을 보고 놀라가지고 심박수가 뭐, 그쵸,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가정혈압을 측정하고 24시간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데, 완전히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게, 그쵸, 정설이고, 정상보다는 분명히 뭔가 위험이 있다. 향후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고혈압, 그쵸,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추적 관찰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증례를 보겠습니다. 그쵸, 진료실 밖이랑 진료실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혈압이 높은데 두통, 그쵸. 그리고 심계항진이라고 그러죠. 가슴이 뛰면서 혈압이 오른다. 그리고 지금 막 왔다 갔다 거리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데. 자, 요런 경우가 이제 고혈압에 두통이 있고 심계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갈색세포종이 조금 많이 의심이 돼요. 그래서 두통, 두근거림, 발한은 없지만 그쪽 체위에 따른 혈압 변화가 있다. 만약에 이럴 경우, 그리고 요런 경우도 이제 주어졌을 경우에 좀더 의심이 할수 있는데 일단은 요런 것들 감별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이제 혈압이 높았을 때 어떤 질환을 또 생각할 수 있는지 잠시 알아봤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강론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이건 쭉 갈색 세포 중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